네,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 중국 우한 현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귀국 천색이 탑승을 기다리고 있는 박종천 후베이성 청소년 농구 대표팀 감독 전화로 연결해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연결을 했는데요. 감독님, 우선 감독님께서는 네. 다음번 전색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혹시 지금은 네. 어디서 대기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 지금 그 우리 후베이성 그 올림픽센터 숙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뭐 오늘 아침에 1차로 우리 교민들이 무사히 귀국을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우선 귀국하는 탑승객들이 선정된 건가요? 아, 그것은 그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네. 저희들이 신청자를 순서대로 이렇게 했지만은 아마 그 그렇게 그 순서대로 한 것 같지는 않고 아마 그 영사관에서 뭐 추천식이나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1차 전색이 뜰 때도 사실 좀 오후 중에는 뜰 줄 알았더니 새벽이 돼서야 이륙을 하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번에 2차 전세기도 다소 이제 교민분들 불안해하시는 분위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1차 그 탑승자도 교민들이 들어가시면서 아마 처음이기 때문에 1차, 2차, 3차 뭐 4차 검역 단계에서 중국 측과 우리 측의 어떤 그 체계가 조금 달라서 조금 그 차질이 있어서 늦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1차 끝났기 때문에 2차 정도는 조금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그 교민들은 그 차분하게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영사관으로부터 혹시 추후 일정에 대해서 들으신 게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지금 남은 교민분들은 무작정 다음 공지를 기다리고 계신 건가요? 아, 지금 개인 이메일로 다 발송이 금방 됐다고 그 들었고요. 저도 그 이메일을 확인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내일 새벽 1시, 아니죠, 2시 45분. 네. 그 비행기로 그 탈 준비를 하고요. 그 9시까지 티에너 우한 공항 톨게이트에 집계를 하라는 일단 그 이메일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다행이네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전 세계에 탑승할 걸로 예상하고 뭐 받아둔 식료품을 뭐 미리 처분한 교민들도 계시다 이런 좀 혼란스러운 상황도 좀 현재에서는 있긴 했었나 봐요. 지금 이제 다 그 전세기탄으로 이제 간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지금 이제 장기간 그 한국에서 체류할 가능성도 많고 또 그렇죠. 언제 이로 들어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방 안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있는 것들 그 다 처분하고 또 썩으면 안 되니까 말이죠. 과정 상황에서 버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부분은 좀 늦어져도 다시 여기서 그 생필품 구하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네. 다행이네요. 감독님 사실 지금 자고 일어나면 뭐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게 퍼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에서 실제로 체감되는 속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상당히 무서워하죠. 지금 그 방역은 뭐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그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천천히나 이런 걸 보면은 첫 번째도 마스크고 두 번째 마스크, 세 번째도 마스크고요. 손 씻기에 손 씻기, 손 씻기, 손 씻기. 그다음에 외출 금지, 금지, 금지. 배스윈으로 밖에 안 나가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시민의식에 많이 그 전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어제도 여쭤보긴 했었는데요. 그 이제 박 감독님도 귀국을 하게 되면 가시게 될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 시설에 현지 주민들이 여전히 좀 반발하는 모습도 있고 반면에 또 편히 쉬고 가시라고 또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국내는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뭐 그 지금 오늘 뉴스 잠깐 봤더니 그 환영대 들고 나온 시민도 계시고 네네. 식사 가시라는 시민도 있는데요. 우리 그 국민들이 그 주민들께서 워낙 그 지혜로우신 분들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편안하게 안아주실 것 같고요. 네네. 절대 안 하셔도 되는 게 지금 여기서 다른 거 전부 다 그 국가에서 1차, 2차, 3차 다 방역하고 하기 때문에 네. 불특정 다수가 돌아다니면서 어떤 전파 감염이 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지정한 시설에서 지금 일단은 우리 교민들이 가서 그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방역하고 그 여러 가지 검사를 받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니는 다른 데보다는 지금 현재 진천 아산 쪽이 더 확실하게 그 안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우리 그 진천 아산 그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잘 참고하셔서
편안하게 받아주셨으면 바람입니다. 네. 네, 감독님 무사 귀국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있는 박종천 감독 연결해서 우리 교민 상황과 현지 분위기 알아봤습니다. 네.